안녕하세요, 만자입니다. 오늘은 집안 청소,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로봇 청소기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사용했던 로봇 청소기는 물걸레 청소까지 가능한 제품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도 안 돼서 먼지통을 자동으로 비워주는 로봇 청소기가 출시가 됐더니 이제는 물걸레 청소에 먼지통을 비워주면서 물걸레까지 자동으로 빨아주는 제품들이 출시가 됐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돼서 물걸레 청소에 먼지통 자동으로 비워주고 물걸레를 자동으로 빨아주는 데다가 이제는요 고온으로 물걸레를 빨고 난 다음에는 고온으로 건조까지 가능한 로봇 청소기가 출시됐습니다. 바로 타마 올인원 맥스 로봇 청소기가 출시가 돼서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특별히 로봇 청소기에서 인지도가 상당히 높은 로보락 S7 맥스V 울트라 제품과 비교를 했을 때 과연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지금부터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사용했던 로봇 청소기는요, 물걸레 청소, 단순히 바닥에 물만 적셔준다는 정도였다면 로보락 S7은 음파 진동으로 조금 더 깨끗하게 물걸레 청소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타마 올인원 맥스는 로보락 S7과는 다르게 음파 진동 방식이 아닙니다. 하단을 보면 좌측과 우측에 물걸레 두 개를 장착을 해서 서로 회전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히 두 개의 물걸레가 서로 만나는 가운데 부분을 보면요 빈틈없이 서로 맞물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빈 공간 없이 청소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렇게 회전만 하는 건 아닙니다. 12N의 힘으로 바닥을 꾹꾹 눌러서 회전하면서 물걸레 청소를 하다 보니까 깨끗하게 물걸레 청소가 가능했습니다. 여기에 로보라 S7은 자체적으로 물탱크를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를 하는 동안에 물걸레 쪽으로 계속해서 물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 반면에 타마 올인원 맥스의 경우는요 자체적으로 물탱크는 탑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걸레가 마르지 않도록 클린 스테이션으로 도킹을 해서 물걸레를 세척해서 물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명한 건요 로보락이나 타마 올인원 맥스 모두 다 물걸레 청소 성능은 기대 이상으로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헤어 드라이기로 단단하게 말린 커피, 진짜 손으로 닦아도 지워지지 않을 정도로 제가 제대로 말렸습니다. 과연 두 제품 중에서 어떤 제품이 더 깨끗하게 물걸레 청소가 가능한지 얼룩진 커피를 가지고 비교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우선 로보라 S7 맥스V 울트라는요 청소 전후를 보면 90% 이상 얼룩진 커피를 제거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마 올인원 맥스 역시 청소 전후를 살펴보면 90% 이상 얼룩진 커피를 동일하게 제거했습니다. 이렇게 두 제품은 전혀 다른 물걸레 청소 방식으로 되어 있지만 물걸레 청소 성능에서는 어떤 제품이 더 좋다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성능은 비슷했습니다. 두 제품은 물걸레 청소와 함께 자동으로 물걸레 세척까지 가능한 제품이다 보니까 클린 스테이션의 크기가 진짜 큽니다. 클린 스테이션을 보면요 로보락 제품은 두 개의 물통 모두 다 외부로 그대로 노출이 되어 있는 반면에 타마 올인원 맥스는 클린 스테이션 안쪽에 장착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파란색은 깨끗한 물을 담는 급수통, 회색은 세척한 물을 담는 배수통입니다. 로보라 S7의 급수통은 3L, 배수통은 2.5L인 반면에 타마 올인원 맥스는 급수통과 배수통 모두 다 4L로 로보라 S7보다 용량에서 조금 더 큽니다. 먼지를 흡입하는 더스트백의 경우도 로보락은 2.5L인 반면에 타마 올인원 맥스는 4L로 더 컸습니다. 여기에 물걸레 세척과 함께 충전 방식에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로보라 S7은 물걸레를 세척하기 위해서는 로봇 청소기 뒤쪽으로 다시 도킹을 해야 되고요. 세척한 다음에는 다시 한번 충전을 하기 위해서 전면으로 도킹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타마 올인원 맥스의 경우는 뒤쪽에 충전 단자까지 모두 다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뒤쪽 방향으로 한 번만 도킹을 하면 물걸레 세척부터 충전까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로보라 S7처럼 물걸레 세척 후에 충전을 위해서 다시 도킹하지 않아도 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물걸레 세척 주기는 6분, 9분, 12분 중에서 그리고 물걸레를 세척할 때 사용하는 물은요 일반수와 온수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찌든 때의 경우는 일반수보다는 온수가 더 깨끗하게 잘 빨리다 보니까 저는 물걸레 세척주기는 6분에 일반수가 아닌 온수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할 때 큰 영향은 없지만 편의성에서 약간의 차이라고 한다면 로보나 클린스테이션의 경우는 디스플레이가 없는 반면에 타마 올인원 맥스의 클린스테이션 정면에는요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되어 있다 보니까 현재 클린스테이션이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어떤 모드로 작동이 되고 있는지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보니까 이건 로보락 제품 대비 분명한 장점인 듯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두 제품 물걸레 세척 얼마나 깨끗하게 잘 되는지도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참고로 두 제품은 물걸레 세척에서도 한 가지의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 로보락은 일반수로 세척을 하는 반면에 타마 올인원 맥스의 경우는 50도 이상의 온수로 세척을 합니다. 가장 먼저 타마 올인원 맥스의 경우는요 두 개의 물걸레를 사용하다 보니까 양쪽 모두 다 충분하게 커피를 흡수시켰습니다. 그리고 로보라 S7의 경우는 타마 올인원 맥스와 비슷한 수준으로 커피를 흡수시킨 다음에 각각 물걸레 세척을 해봤습니다. 세척이 완료된 물걸레 상태를 보면 타마 올인원 맥스는 90% 이상 깨끗하게 세척이 됐지만 곳곳에 커피의 흔적이 조금씩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로보라 S7 역시 물걸레 세척은 깨끗하게 됐지만 50도 이상의 온수가 아닌 일반 차가운 물로 세척을 해서 그런지 커피의 얼룩까지는 세척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걸레 세척에서는요 로보락보다는 아무래도 50도 이상의 온수를 사용하는 타마 올인원 맥스가 조금 더 깨끗하게 세척이 됐습니다. 여기에 두 제품은요 물걸레 세척 후에도 관리하는 차원에서도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두 제품은 모두 다 물걸레 세척 후에 고온 건조를 지원을 하는데 단 로보락의 경우는요 별도의 열풍 건조 모듈을 구매를 했을 때 최대 45도의 열풍 건조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저는 열풍 건조 모듈은 없는 관계로 물걸레 세척 후에 건조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세척 후에 물걸레를 만져보면요 이건 뭐 당연하겠지만 물이 가득했고요 제대로 건조를 하지 않았을 때는 물걸레 특유의 칙칙한 냄새도 났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타마 올인원 맥스는 기본적으로 열풍 건조 기능을 지원합니다. 이건 로보락 대비 분명한 장점이겠죠. 여기에 로보락보다 높은 60도 정도로 건조를 하기 때문에 물걸레 습기로 인한 어떤 세균 번식 그리고 물걸레 특유의 칙칙한 물냄새 악취까지도 방지할 수 있다는 거죠. 건조까지 완료된 물걸레를 만져보면요 진짜 물기가 하나도 없이 과장 조금 보태서 진짜 뽀송뽀송합니다. 여기에 물걸레 특유의 냄새도 나지 않습니다. 참고로 타마 올인원 맥스의 열풍 건조는요 조용한 건조와 빠른 건조 이렇게 두 가지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로봇 청소기는 앞쪽에서 브러쉬를 통해서 먼지를 모은 다음에 가운데 있는 흡입구로 빨아들이게 되는데 여기서도 두 제품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타마 올인원 맥스는 브러쉬가 양쪽으로 탑재가 되어 있는 반면에 로보락은 한쪽으로만 브러쉬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쪽보다는 브러쉬가 양쪽으로 있는 타마 올인원 맥스가 먼지를 조금 더 잘 모아줍니다. 그리고 흡입력에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로보락의 흡입력은요 최대 5100파스칼인 반면에 타마 올인원 맥스는 최대 5500파스칼로 대략 한 400파스칼 정도 흡입력에서 더 강력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사용을 해보니까 집안 청소를 할 때는 특별한 어떤 경우를 제외하고는 흡입력이 3000파스칼 정도만 돼도 청소하는데 무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흡입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당연히 배터리 소모는 심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두 제품은 모두 다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했습니다. 로보라 S7 맥스V 울트라는 5200mAh인 반면에 타마 올인원 맥스의 경우는요 LG 정품 배터리가 탑재됐는데 6400mAh의 대용량 배터리가 탑재됐습니다. 로보락 대비 배터리 용량에서도 800mAh 정도 더 큽니다. 이렇게 배터리 용량에서 차이가 발생하다 보니까 당연히 청소 시간에서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청소 시간의 경우는 스펙상으로 봤을 때 로보락의 경우는 1회 완충 기준 최대 180분, 타마 올인원 맥스의 경우는 1회 완충 기준 최대 240분, 청소 시간에서도 대략 한 1시간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센서에서도 두 제품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로보라 S7 맥스V 울트라의 경우는 상단에 LDS 센서와 함께 전면에는 2세대 카메라 센서가 탑재가 됐습니다. 이와는 조금 다르게 타마 올인원 맥스의 경우는요 상단에 LDS 센서가 탑재가 된 건 동일하지만 전면에는 카메라가 아닌
LDS 센서보다 4배 높은 장애물 인식률을 가지고 있는 DT-OF 센서, 자율주행 드론에 탑재가 되는 센서가 탑재됐습니다. 다만 올인원 맥스는 청소 시작 버튼을 누르면 바로 청소가 되지는 않습니다. 별도의 물탱크를 탑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청소를 시작하기 전에 건조된 물걸레를 세척을 해서 대략 1분 20초 정도의 준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준비 시간이 필요한 건 로보라 S7도 동일했습니다. 특별히 물걸레 세척이 완료가 됐을 때 클린스테이션 하부 세척판을 보면요, 이렇게 세척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세척한 이물질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하부 세척판 상태가 완전히 달라지다 보니까 하부 세척판을 별도로 세척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다는 건 사용하면서 조금은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물론 하부 세척판을 완전히 탈착한 다음에 함께 제공되는 브러쉬를 사용해서 깨끗하게 청소는 가능했습니다. 이렇게 물탱크에 담겨진 물은 시간이 지나면 세균이 번식할 수밖에 없는데 타마 올인원 맥스는 살균수 모듈이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세척제를 사용하지 않아도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두 제품을 비교하면서 사용을 해봤을 때 솔직하게 청소 성능에서는요, 물걸레 청소 그리고 먼지 흡입 청소 여기에서는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두 제품 진짜 청소는 잘 됐습니다. 하지만 타마 올인원 맥스의 경우는 물걸레 세척에서 60도 이상의 온수를 사용하면서 세척 후에는 50도 정도의 열풍 건조를 기본으로 제공한다는 거, 여기에 흡입력에서도 더 강력함에도 오히려 1시간 정도 더 오래 청소할 수 있는 배터리 성능, 그리고 더스트백, 그리고 물탱크의 용량까지 생각을 해보면 청소 성능을 제외하고는 로보라 S7 맥스V 울트라보다는 타마 올인원 맥스가 더 좋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 바로 가격에서는 진짜 차이가 꽤 큽니다. 로보라 S7 맥스V 울트라는요, 열풍 건조 모듈 구매 비용을 제외하더라도 159만원에 구매할 수 있는 반면에 타마 올인원 맥스는 금일 기준 할인된 가격 99만 8천원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100만원이라고 생각을 해도 59만원의 비용 차이가 납니다. 이 정도면요, 비용 차이 꽤나 큽니다. 여기에 청소 성능은 비슷하더라도 다른 부분에서 타마 올인원 맥스가 더 좋다는 것까지 생각을 해보면 가성비는요, 타마 올인원 맥스가 진짜 좋습니다. 물론 무상 AS 역시 로보락은 1년을 제공하지만 타마 올인원 맥스는 2년을 제공하기 때문에 무상 AS 기간에서도 타마 올인원 맥스가 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 시점에서 최상의 스펙을 갖추고 있는 로보락 S7 맥스V 울트라와 함께 타마 올인원 맥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타마 올인원 맥스에 대해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번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으로 만장이었습니다.